안녕하세요. 我是 홍梅. 안녕하세요. 박홍매입니다. 오늘은 너 뭘 믿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니?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옆 사람이 기분이 아주 불쾌해질 정도로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표현이죠. 너 뭘 믿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니? 여기서 주어는 너입니다. 니 뒤에 뭘 믿고 이 부분이 오늘 포인트인데요. 凭什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 여기에서 凭은 무엇에 근거하다, 무엇에 의거하다 라는 내용이고요. 뒤에 목적어 什么 무엇이 뒤에 왔어요. 한국어와 중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,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. 기억하셨죠? 자, 뒤에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니? 라고 할 때 그렇게는 나마 라고 하면 되고요. 잘난 척하다라는 표현은 뜨어서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해요. 이 뜨어서는 원래 중국 동북 지역에서 잘난 척하다라는 표현이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지역에 크게 상관없이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. 네,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? 니 凭什么那么得瑟?你凭什么那么得瑟? 라고 하시면 됩니다. 理解好了吗? 자, 우리 예문 하나 더 볼까요? 두 번째 예문은 너 무슨 근거로 그가 교양이 없다고 하는 거니? 라는 문장입니다. 나는 저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친구는 그가 교양이 없다고 했어요.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. 그럴 때 묻는 거예요. 아니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그가 교양이 없다고 하는 거니? 라는 문장. 너 여기서 주어 너죠. 그러면 니 무슨 근거로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凭什么를 사용하면 됩니다. 你凭什么 그가 교양이 없다고 하는 거니? 는 말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 말하다라는 동사 说를 사용하면 됩니다. 说 뒤에 또 목적어가 오죠. 说의 목적어 그가 교양이 없다 하면 그면 他 없다는 没 혹은 没有 교양은 教양입니다. 他没教养 하면 그는 교양이 없어. 내가 말한 거잖아요. 说他没教养你凭什么说他没教养你凭什么说他没教养 너 무슨 근거로 그가 교양이 없다고 하는 거니?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理解好了吗? 자, 우리 이제 예문을 한두 개 더 추가해서 읽기 연습할 건데요. 읽기 연습할 때 여러분 꼭 소리 내어서 많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너 뭘 믿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니? 你凭什么那么得瑟?你凭什么那么得瑟?너 무슨 근거로 그가 교양 없다고 하는 거니? 你凭什么说他没教养? 你凭什么说他没教养? 너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니? 你凭什么这么说大话? 你凭什么这么说大话? 당신이 뭔데 내 물건을 건드려? 你 凭什么碰我的东西?你凭什么碰我的东西?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. 大家辛苦了. 再见.